아주 심한 경우에 이상근 증후군 때문에 수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거는 실체가 없는 거죠. 실체가. 그러면은 왜 그런 실체가 없는데 이상근 증후군이 인기를 많냐면 그만큼 엉덩이 통증이 많다는 거죠, 환자들이. 안녕하세요. 고품격 메디컬 예능 의학정보 채널 심내쇼의 황진호입니다. 오늘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고요? 오늘 주제가 이상근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상근 증후군은 없다. 많은 분 환자분들이 이제 하도 통증이 안 나오니까 내가 이상근 증후군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의사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말하면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유튜브의 반은 다 이상근 증후군 얘기거든요. 왜 그런 상황에 이상근 증후군이 왜 이상하게 놓이게 됐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들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쟁의 대상입니다.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게 고관절의 외양과 외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근육입니다. 고관절이 외양을 하게 되면 기능 역정이 생긴다는 이유로 유명한 근육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들이 현재까지는 기능 역전이라는 의미로 쓰였다가 최근에는 그 가설이 역전됐죠? 아니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논쟁의 대상에 빠지게 된 이유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상근 근육이라는 게 이제 이상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이자가 배이자입니다. 배이자. 그래서 이 엉덩이 깊숙한 곳에 2층에 있고 그 배 모양은 닮았다는 것에 이상근이지 이상하다 뜻은 아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관절 이게 그림이 나오 보시면은 이제 이쪽 그림은 고관절 옆에서 본 거고 요거는 고관절 위에서 내려다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빨간 선이 이렇게 있는 게 이제 이상근인데 얘가 이제 수축을 하면은 이 빨간 화살표대로 고관절이죠. 여기 발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까? 고관절이 이렇게 돌아요. 외회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외회전을 담당하는 근육이 그 엉덩이에 한 6, 7개 됩니다. 그러니까 꼭 얘만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이게 뭐가냐면 고관절을 60도 이상 구부리게 되면 이 이상근이 뒤에 붙어 있는 건데 앞쪽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이제 타이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저희가 좌골신경이 나오는데 얘가 타이트해지면서 그 좌골신경을 압박한다. 그래서 그 신경을 따라서 저리고 엉덩이가 아픈 거를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회전이었던 기능이 내외전으로 반대로 역전된다는 그런 가설이 붙어졌던 거죠. 우리가 치료를 할 때도 보면은 여기 이제 비둘기 스트레칭이라는 걸 시키거든요. 그 이상근 증후군을 늘려줘서 타이트해서 생기는 눌림을 조금 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상근 증후군의 이제 치료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왔던 건데 이제 이런 것도 지금 문제가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심한 경우에 이상근 증후군 때문에 수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의사 사이에 이견이 많은데 그걸 진단해서 수술까지 가는 거는 척추마스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둔근 우리가 보면 이제 엉덩이 근육을 이게 해부학적으로 제거하고 나면은 그 밑에 이제 6개의 이제 근육들이 보이거든요. 이 보시면은 이렇게 노란 선으로 되어 있는 요즘 들어서는 꼭 이상근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6개의 근육들이 모두 다 뭐 염증도 일으킬 수 있고 저것들이 뭐 타이트해져서 증상을 유발하는 것이지 꼭 왜 이상근한테만 죄명을 씌우냐 이런 가설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의사들 사이에서 더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환자분한테 딱 들어보면 아는데 이상근 증후군으로 발가락까지 저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가락까지 허리부터 내려온다고 하면은 그건 대부분 척추질환이지 이상근 증후군으로는 엉덩이부터 허벅지 정도까지의 통증이 내려온다 이렇게 알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줄곧 여기까지 계속 하는 말은 진단에 대해서 우리가 불확실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1928년에 이제 이거를 처음 얘기를 했어요. 이 좌골신경통으로 나타나는 엉덩이 통증이 꼭 척추 문제만은 아니고 뭐 그 안에 있는 이상근의 증후군이 있다. 1928년이면 이게 일제시대 때 이제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1934년에 빈클이라는 분이 이제 수술을 해봤더니 증상이 호전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더 힘을 실어준 적이 있죠. 그래서 1947년에 이제 로빈슨이라는 분이 이제 이것들을 총칭해서 이제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명칭을 하게 되면서부터 계속 이제 의사들 사이에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말이 사용된 거죠. 그러니까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거는 실체가 없는 거죠. 실체가.
불확실한 겁니다. 그러면은 왜 그런 실체가 없는데 이상근 증후군이 인기를 많냐면 그만큼 엉덩이 통증이 많다는 거죠, 환자들이. 또 많은 분들이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가 잘 안 되니까 환자나 의사나 실체가 없는데 기대는 거거든요. 실체가 없는 건 오히려 믿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상근 증후군이 많이 핫 이슈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저희도 유명하고 시험 문제 맨날 나오는 거거든요. 이상근 증후군의 신화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2003년도에 이제 시대가 발전하면서 논문을 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그 좌골신경이라는 것이 원래는 우리가 배기엔 A유형입니다. A유형. 여기서 보면 여기 그 이상근 증후군 밑으로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상근이 이렇게 지나가면은요, 요 밑으로 신경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형태가 대부분인데 해부학적으로 여러 명을 해부해 봤더니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거죠. 이 사이에 껴있는 놈도 있고 이 근육 위아래로 나오는 놈도 있고 막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해부학적 구조가 불안하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논문을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썼거든요. 근데 80% 이상이 다 이 해부학적 구조에서 벗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말은 안 된다. 그래서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것이 이제 척추 마스터가 보기에는 0.1%도 없는 질환을 가지고 실체가 없는데 우리가 매달리고 있다. 이게 이제 오늘 얘기의 핵심이시기 때문에 또 이걸 보시면은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아 그럼 나 어태까지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생각하고 치료했는데 그럼 그 치료가 틀린 거냐? 아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현재까지의 연구된 바를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근 증후군의 유발 원인 그나마 하면은 이렇게 1번부터 8번까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유발 요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돼요. 이게 교과서적으로 써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발 요인이기보다는 오히려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붙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원인이 있기 때문에 1번부터 8번의 원인을 제거하면은 이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유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챙겨가시는데 이상근 증상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발끝까지 저린 경우는 없다. 이거 하나 챙겨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엉덩이 또는 햄스트링이 조이거나 경련을 일으키는 느낌이 있다. 자, 햄스트링이 어디냐면 여러분 허벅지 근육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증이 내려올 수 있는 범위는 허벅지 중간 정도까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은 98%에서는 둔부 통증을 일으킨다. 종아리까지도 간혹 내려올 수는 있으나 발가락까지 내려올 수는 없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엉덩이하고 허벅지 중간 정도까지 내려오는 아주 척추질환과 유사한 좌골신경통을 유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단도 어렵고 대부분은 척추질환인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상근 증후군이 의심되는 환자한테서는 보통은 근존도 검사를 하면은 우리가 아주 전문용어로 H 리플렉스라는 것에서 변화를 보면은 비교적 쉽게 의심한 다음에 진단 내릴 수가 있어요. 대부분은 환자분들이 이게 이제 정밀 검사 그러면은 이제 MRI를 생각하시는데 요 포인트 이걸 쭉 줄고 주시면 X-ray, CT, MRI 같은 기존의 영상학적 진단법이 이상근 증후군을 진단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요거 꼭 알고 계시면 되고 오히려 근전도 검사가 많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요즘은 그러면은 이제 의사들도 답답하거든요. 자,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알고 치료했었어요. 많은 기간 동안. 근데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 역전이 일어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진단 내릴 수도 없고 환자들은 다른 여러 가지 질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엉덩이 통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등장한 말이 심부 둔부 증후군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딥 클루티얼 페인이라고 하는데 모호한 엉덩이 주변에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을 배제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계속적으로 호소하는 증상 이거를 총칭해서 심부 둔부 증후군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 글루티얼 신드롬 심부 둔근 증후군이란 말을 저도 앞으로 사용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거에 맞춰서 치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부 둔부 증후군을 일으키는 피리포미스 이상근 증후군 말고도 여러 가지 6개의 진단 그리고 그 햄스트링 근육의 문제 그리고 좌골 대퇴 충돌 증후군 여러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말보다는 심부 둔부 통증, 딥 글루티얼 신드롬이라는 말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비둘기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이상근 증후군 스트레칭을 시키면
증상의 호전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상근 증후군을 치료했다기보다는 이상근 증후군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6개의 근육들을 모두 스트레칭하는 거거든요. 그거로 인해서 통증이 좋아졌다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마지막 처방이었습니다.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치료받았던 많은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은 앞으로 심부중풍 증후군이라는 말을 써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심내쇼의 황진호였으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